자, 그리고 이 중요한 거 뭐냐? 여기 있는 그 순살 양념 게장을 딱 뜯어가지고 다 부으면 양이 엄청 많아요. 아, 이거 지금 다 부은 게 아니에요, 그리고. 어, 왜 그건 그쪽에만. 에이. 왜요? 난 없었어, 그거. 네, 맞아요. 저만 주셨어요. 네. 아, 제가 선배잖아요. 아, 맞습니다. 네, 자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싹싹 비벼가지고. 와, 한꾸리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한꾸리님 오셨구나. 이렇게 계란에다 해가지고 딱 떠서 싹싹 비벼가지고 흰밥에다가 이거 그냥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? 와, 이건 진짜 그냥 끝판왕이다 진짜. 아, 어떡해. 그냥 바로 군침 돌아. 네. 와, 와 진짜 맛있다 이거. 이거 아 이거부터 보여드릴 걸. 자, 먼저 다 보여드리고 기가 막히다 이렇게 먹으니까. 와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이러니까 순살 찾는 거구나. 이러니까 누구 곤장 맞고 있어요?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맛. 밥에 근데... 한번 이번에 양념게장 한번 먹어. 좋아요. 난 아까 먹던 그 비빔밥을 그냥 계속 먹어야 될 것 같아. 맛있죠? 양념게장 대박이다. 진짜 맛있죠? 요거 한번 보여줄게. 양념게장 한번 보여줄게. 자, 보세요. 보세요. 양념게장 하나 다 부었을 때 보세요. 이 정도 양 나와요. 네. 이거 한 여러분 10개 넘게 먹겠는데. 제가 사실 순살 게장 한 이거 말고 한 3개 정도는 먹어봤거든요. 네네. 어떤 건 되게 묽어. 막 묽어서 살도 잘 안 보이고 그냥 양념 간장만 되게 많은 거였거든요. 네. 양념만 많이 넣은 거. 자, 보세요. 이거 지금 보이시죠? 꾸덕꾸덕하면서 살 하나하나 보세요. 진짜 순살. 진짜. 요 지금 살 다 보이시죠? 왕창 한번 잡아볼게요. 요거, 요거. 어. 다 살이에요, 이거. 네. 다 살. 그러니까 사르르 녹아 입에 들어가는 거냐. 사르르 녹아. 요것도 한번 그냥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. 네.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. 벌써 6,000분 넘었어요. 그렇게 하고 밥 크게 한 술 떠야 돼. 자, 흰밥. 흰밥 들어가야 돼요. 난 또 보니까 양념파네. 맛있죠? 난 양념파야. 이야, 그 너무했다. 많이 못 먹는 음식이라고 여기서 그냥 아주 식사를 하시네요. 여러분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. 그냥 보기만 해도 근데 먹었는데도 또 봤는데 침 넘어가는 거 알아요? 그거 생기죠. 몸이 반응하잖아요. 너무 웃겨. 드세요. 근데 이게 양념을 저도 양념파긴 한데 와 이거 진짜 최고다. 양념 먹다 간장 먹다 그러는 거죠 뭐. 해서 또 이렇게 먹다가 간장 먹고. 그러니까 이게 뭐 발라 먹다 보면은 내가 지금 뼈를 아니 그 게딱지를 씻고 있는 건지 살을 먹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. 제가 3일 전에 간장게장집 갔다 왔어요. 전 진짜 좋아해서 가면 장갑을 주거든요. 나 오른손잡이야. 잡아서 먹다가 또 밥을 먹으려면 장갑을 또 벗어야 돼. 돼서 또 이렇게 먹어야 돼. 맞아요. 왜냐면 또 같이 잡을 수는 없잖아. 맞아요. 계속 번거로운데 살만 딱 있어요. 내가 먹고 싶은 것만. 너무 좋죠. 딱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이 말랑 할머니가 만들어주셨습니다. 아... 조미료 착항류 방부제 없어요. 없어요. 트랜스 지방 0%입니다. 아... 수작업 100%입니다. 에이. 국산 꽃게, 제철 꽃게 100%. 에이. 자, 이게 지금 살만. 몸을 그냥 열고 있어요. 네, 지금 하나 잡아주셨어야 되는데. 진도 대파, 에이. 제주 무, 문경 사과, 라지우 배, 강화도 고춧가루, 청양 고추. 몸에 좋은 걸로만 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아까 먹던 거 좀 마저 먹고.